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에 속한 3층 상가 건물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딱 봐도 건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18년 11월 달에 사용 승인 난 건물로 건물 또한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 및 마카롱 가게라고 이렇게 간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마카롱 그리고 크로플 그리고 커피 판매하는 판매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부분은 스터디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스터디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매물 처음 사용 승인이 되고 나서 CU 편의점에서 5년 장기 임대를 희망하였으나 주인분께서 직접 운영을 하는 관계로 그 부분은 무산이 되었지만 매매가 되고 나면 또 편의점으로 또 임대할 분들 편의점 충분히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1층에 지금 현재 담배는 팔고 있지 않지만 담배포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 편의점 입점 시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정면에 하승파크 드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승파크 드림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3,90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오늘 건물에서 도보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가 이용객들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1층 층고 높이가 약 5.8m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복층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고 단독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는 구조입니다. 1층에는 또 4인실과 10인실, 파티룸과 프라이빗한 공간이 구성되어 주변 회사에서 회의실로 사용하는 경우와 또 학생들 파티룸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가 이용객들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 매매가 진행되어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고 직접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현 주인분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 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직접 운영을 해도 좋을 듯한 게 1층에는 커피 머신기와 크로플 그리고 마카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오븐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인 것 같고요. 각종 기계들과 모든 직계들 새 제품이고 모든 시설비를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 또한 오늘 건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오늘 건물은 일반 철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가이다 보니까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시인성 또한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또 인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m보다 더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또 바로 앞에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3,905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주변으로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도서실을 정액제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정액제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주 타겟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바로 정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을 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좌측편으로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안에 내부 모습도 비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서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1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으로 테이블 3개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또 테이블 한 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음성을 조금 작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층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또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빗한 룸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넓게 8명이 앉을 수 있는 8인용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회사에서 또 회의실로 한 번씩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또 4인용 테이블, 이 테이블에는 또 학생들 생일 파티, 파티룸으로도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점도 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우측 입문을 따라서 또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쪽에도 단조 제품을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레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앉아 계시고요. 또 왼쪽에 또 수납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책상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책상 개수가 53개라고 하시네요.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3층 정면으로 보시면은 또 화장실이 3층에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에 들어섰고요. 3층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터디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분 또 안에 인테리어 비용도 2억 넘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새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도 보시면은 여기에 또 많은 수납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품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창고 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층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23제곱미터, 구단위로 37.2평, 건물 연면적 146.12제곱미터, 구단위로 44.2평, 사용승인 2018년 11월 21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매매금액 6억 5천, 융자 2억 2천, 보증금 2천만원, 인수금액 4억 3천, 월수입 220만원에 은행이자 9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2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금리를 5% 책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현 주인분께서 시티은행에 5%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2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천에 220만원, 현 주인분께서 매매가 완료되고 나면 그 정도 금액의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운영을 하실 분들 1층 담배포가 있기 때문에 1층 편의점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